셋! 와. 새우오일! 예, 예, 예. 어머니들이 임신 중에 큰 생선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가끔 하세요. 그 왜냐면 먹이 삼각 피라미드인데 중금속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 맨 마지막 포식자인 덩치가 큰 생선을 먹으면 중금속이 쌓인다 이런 걱정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이 크리 오일이라는 게 새우처럼 생긴 플랑크톤인데 남의 밑에 살는 플랑크톤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먹이 사슬 중에 자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처음이자 마지막인 상태고 크기가 작으니까 중금속이나 다른 거에 오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겠죠. 그뿐만 아니라 여기 들어있는 오메가3와 같은 우리 몸에 좋은 기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스타잔틴, 아미노산이 굉장히 다양해 있어서 최근에 각광받는 미래 식량 중에 하나입니다. 색깔이 빨갛잖아요. 그래, 네. 왜 빨간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빨간지. 크릴오일 안에 들어있는 이 적색, 붉은색이 바로 이 카르트노이드 계열이 분해 나오는 아스타잔틴이거든요. 이 아스타잔틴이라는 결국은 이제 가열돼서 단백질이 색깔이 변하면서 붉게 보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 엄마들 열 번 얘기해도 다 까먹어요.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타잔 아시죠? 타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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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글에서 이렇게 줄 타고 갔던 타잔. 그 타잔 틴이에요. 그 앞에 아스만 붙이면. 아, 그럼 이렇게 되네요. 아스타잔틴. 그렇지. 아스타잔틴. 그런데 지금 걔가 혈관 청소부라는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아, 사실 이 혈관 청소부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오메가3가 좋고 혈관의 건강을 지켜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 아스타잔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항산화 성분뿐만 아니라 혈관의 내피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우리 몸의 노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성분을 비교해 보니까 비타민C에는 얘 비교했을 때 65배. 그다음에 베타카로틴보다는 54배. 네. 그다음에 비타민 E보다 14배가 높은 그런 실험실적 성분 결과의 보고서도 있습니다. 크릴오일이 한마디로 뚱뚱한 혈관을 청소해 주는 거네요. 근데 왜 뚱뚱하면서 절 보세요? 뚱뚱한. 아, 죄송해요. 저는 팽현수 씨한테 감사드리고 싶은 게요. 혈관이 뚱뚱해지는 거예요. 혈관벽이 안쪽으로 점점 두꺼워지는 겁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진다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혈관 내피가 손상을 받고 거기 따다니는 혈전들이 붙고 안에 있는 이 조직들이 자라나면서 올라가는데요. 이런 항산화 성분의 물질들을 섭취하거나 우리 몸을 갖다 보호하게 된다면 혈관이 변성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뚱뚱한 걸 막아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혈관의 변성을 막아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